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대명역 뒤쪽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바로 대명시장이고요. 대명시장 앞에 보면 이렇게 10m 길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좌측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이런 상가주택 누구나 다 선호를 하는 그런 주택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용도로 필요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영상 이렇게 촬영해 나왔습니다. 우선 위치부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대명역 정면에 보이면 위쪽에 개명 엘리프 아파트, 지금 곧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죠. 밑으로 내려가신 바로 대명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편으로는 바로 대명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대명초등학교도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명역에서 올라오면 이쪽 도로, 이 10m 도로가 가장 넓은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쪽에 시장도 끼고 있고 골목길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도로가 넓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위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물론 1층에 이렇게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2층은 주택인 건물입니다. 흔히 이제 이런 걸 뭐 상가주택이라고 많이 하죠. 현재 이 건물 제가 설명을 드릴게, 요거 지금 상가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다 비워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면 요거를 뭐 신축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쓰실 분들 계실 거라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가셨는데, 현재는 요 용도를 손을 한번 싹 보고 쓰실 분들, 그럴 분들 참 괜찮을 거예요. 제가 내부를 한번 둘러봤는데 주인분이 이제 살면서 요것저것 손을 보시면서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해온 그런 건물이라서 뭐 리모델링 하실 분들도 크게 염려될 사항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라든지 내부 이렇게 깨끗하게 손 보시고 리모델링 하셔서 거주하실 분들, 아니면 뭐 신축하실 분들, 그럴 분들 문의 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상가 1층에 쓰고 직접 장사하실 분들, 그런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주변에 보면 미용실도 몇 개 있긴 한데 미용실 하면 딱 좋을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뭐 부동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식당도 모든 업종이 잘 어울릴 만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는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택은 두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181제곱미터, 건물 195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54.8평, 건물 59평입니다. 88년 2월 12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6억 8,500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다 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인수 가격은 6억 8,500에 대출 부분 같은 경우는 대출은 매매 가격이 한 70% 정도 대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대출 부분도 팀장이 연계를 해드려서 인수하실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물은 여기 북쪽에 10m 도로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4m 골목길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측면이라든지 내부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신축이 아니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여드리고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내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대문 열면은 밖에 여기 이제 화장실도 있고 리모델링 하실 분들 또 창고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마당도 이렇게 있는 구조이고요. 앞쪽은 1층 앞쪽은 상가이고요. 이 뒤쪽에는 방 세 칸인 주택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 주인분이 거주를 하시면서 이것저것 손 많이 보셨어요. 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직접 손을 다 보시고 또 건축 요런 계열에 또 계셨던 분이라서 뭐 건물에 대한 부분은 뭐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층은 사실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방 세 칸 구조가 나오고 내부는 지금 비워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수하시기 참 수월한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우측으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 2층도 그렇고 바로 옥상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옥상 올라가서 주변 환경 보여드리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도 보면 거주하면서 이렇게 뭐 크랙 간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땜빵도 많이 하시고 건물 사시는 동안 신경을 계속 써온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신축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이 뭐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이 상태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런 점 제가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면 또 옥상 올라가 앞산이 또 이렇게 멋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이제 곧 입주를 하죠. 대명 이제 엘리프 아파트 입주를 하고, 그리고 여기 바로 앞쪽에 옥상 도로변입니다. 건물이 접한 도로는 이제 북쪽 10m 도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바로 대명역 가는 방향이 이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만 봐도 주변에 이렇게 1층에는 전부 다 상권이 밀집이 되어 있고, 바로 앞에는 또 중앙시장이 바로 옆에 끼고 있어서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입지이다 보니까 거주하실 분들은 뭐 두말할 거 없을 것 같고요. 뭐 직접 내가 살면서 장사하실 분들, 그럴 분들도 오늘 이런 매물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오늘 저 매력있는 상가주택 소개시켜봐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